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됐어. 센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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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두 주 만에 뵙는 거예요? 두 주 만에? 네. 어때 그동안 좋은 일 많이 있었죠? 좋은 일 많이 있었나? 방송에는 언제 출연했었죠? 방송에는 뭐 지난번에 그 방송 여기서 찍기 전에 나왔는데 HCN 방송에서? 네.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에서?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그래도 하세요. 까먹었네. 아니, 좀 잘하게 하세요, 잘하게. 잘하게. 아니, 좋은 일은 이렇게 멀리 알려야죠. 화문화 복지센터를 청주에다가 이제 집을 만들어서 이제 남녀 여성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게 그러니까 특별한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같이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다라는 지금 다문화 관련 단체가 많이 있죠? 네네. 다문화 포럼이 있고 또 네. 또 뭐가 있어요? 뭐 그 YMCA나 그런 데서도 많이 해주시고 거의 제 육골이에 있는 다문화 센터에서는 그 시에서 해주시는 거라 거기서 제일 많이 이제 한국어 가르쳐 주시고 예 저희는 한국어 강좌는 지금은 성주에서는 안 하고요 네 그런 거는 다른 단체도에서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지금 일본 분들은 지금 한 70명 된다고 그러셨죠?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각 나라별로 인원이 좀 파악이 돼 있나요? 있죠. 호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있을 텐데 저희들은 아직은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각 나라 대표는 다 있지만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본 분들이 좀 작은 편이죠. 다른 뭐 베트남이나 뭐 이렇게 글쎄요. 작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 일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요새는 베트남 많아졌지만 네, 그래도 일본 사람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아, 그런 질문을? 네. 그래도 그 리더격으로 네. 여러 가지 선도를 하고 있어요. 일본 우리 예,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 영향이 크셔서 그러는데 예, 다문화 이렇게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일본 분들이 가장 이렇게 예, 리더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오래 살았고요. 예, 봉사도 하시고. 네. 다른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봉사한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필리핀 애견마들이 가끔 같이 예, 동참을 하시고 베트남 분들은 뭔가 그 모임이 있을 때는 와주시는데 아직은 애기 키우기가 바빠서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근데 필리핀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제 다 20년 가까이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좀 학생이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돼서 이제 20살도 넘는 아이가 있는 집에도 있어서 그래서 좀 엄마들이 여유가 생활의 여유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하는 것 같고 베트남에서는 언니들은 아직은 아기가 어려서 그래서 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잠깐만 제가 좀 그래서 거기 우리 선생님 맡고 있는 직함이 뭐죠? 일단 뭐 지부장님. 지부장? 네. 지부장님. 지부장님. 하여튼 그 우리 한국에 오셔서 우리 한국 어르신들한테 또 우리 봉사를 하시고 네. 또 다문화 가정 분들한테. 맞아요. 어제는 어디지? 천리포인가? 뭐 그 다문화에서 그 다문화 복지센터에서 쓸 수 있는 그
바닷가에 식물원도 있고 수련원이 있어요. 거기에 5월 31일 날은 이제 다문화의 엄마랑 아이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같이 1박 2일로 식물원도 보고 바다도 보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제 헌사하고 다니고 있는 청주시내 어르신들이 한 50명 정도 모시고, 저는 못 갔지만 다른 그 일본 엄마들이 가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아, 박사님. 네. 아, 정말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채널을 본다면 굉장히 반가워하겠어요. 여러 가지 저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니까. 하여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오늘도 일본어 표현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한번 복습해보죠. 머리가 아파요를 뭐라고 했지? 아타마가 이타이.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따라해주세요. 아타마. 아타마가. 아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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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마가 머리예요. 아타마.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아타이마가. 아타이마가 이타이 데스. 아타마가.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아,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머리가 아파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배가 아파요는 어떻게?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크게 해주세요, 말씀. 오나카나.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에, 괜찮습니까? 인터넷 어떻게 쓰세요? 다이조부 데스까? 다이조부 데스까? 다이조부 데스까? 다이조부 데스까? 자,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한 번 더 해주세요.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네, 다음은 배가 아파요.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네, 배가 아파요.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네, 그러면 괜찮습니까? 다이조부 데스까? 다이조부 데스까? 네, 괜찮습니까? 다이조부 데스까? 다이조부 데스까? 다이조부 데스까? 네, 발음 좀 어떤가요? 아, 다이조부 데스까? 다이조부 데스까? 자, 머리 아파요. 어떻게 되죠? 아, 아타카마,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머리 아파요. 아타마가 이타이 데스. 배가 아파요. 오나카, 오나, 오나카,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다시 한 번, 배가 아파요.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맞아요. 한 번 해주세요.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어, 맞아요.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이조부. 다이조부 데스까? 네, 다이조부 데스까? 다이조부 데스까? 다이조부 그래서 관광 갔을 때, 일본에 관광 갔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음식 잘못 먹고 또 감기가 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약국에 가면 되나요? 네. 예,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을 때. 일본 약국은 크죠? 아시죠? 굉장히 커요? 마트처럼 커요. 아, 드러그스토어 식으로 되나요? 네, 마트처럼. 뭐,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파는가 봐요? 네네네. 아니, 약만 파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네, 화장품이나 그런 것도 다. 아, 화장품이 팔고요? 드러그스토어 식으로? 네네. 이게 이제 저희 집사람도 약국을 하는데, 네. 그냥 대부분 약이거든요? 약인데, 일본에는 드러그스토어 식으로, 네. 백화점 식으로, 네. 마트. 알아서 골라요, 알아서. 알아서 골라서. 하는구나. 그러면 약도 세일할 때가 있나요? 싸요, 거기에 가면. 아, 그 대중 매체라서 하네요. 아, 네. 여기서 많이 드시는 한국 분들이 가서 많이 사시는 게 캐베진고아. 캐베진고아, 그죠? 그 한국에서 이제 봤는데 캐베진고아라고 해서 소화제. 아, 소화제? 네. 근데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한국 분들이 역시 부탁을 받아서 항상 사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많은가 봐요. 요새는 한국에서도 제약회사에서 나왔을 똑같은 용기에 나와서 캐베진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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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배추로 만들었어요.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가 캐베츠거든요. 일본어. 캐베츠. 그래서 캐베진, 캐베츠에. 한번 소화되네요, 그러면? 예, 캐베진. 여기서도 양배추 쭉 먹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위를 보호한다 그러죠. 네네. 그래서 의벽을 보호해가지고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회사에서 일본어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장님이 그러시는데, 자기가 그 공안 진단에서
위가 안 좋게 나왔는데 위기야 위염증 위염 양 캐비징 1년간 먹었대요. 아침 저녁 갈아서 아니 캐비 약이에요. 캐비징을 먹는 거지. 캐비징 와 그 약을 일본에 출장 갈 때마다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거를 1년간 계속 먹었더니 다음 해에 건강 진단 때는 싹 났대요. 위가 깨끗해졌다고. 소화제인데. 소화제. 그럼 우리 약국에서 팔아야 되겠네요. 가베지고 있을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가베지고와 네. 없는 것 같은데 물어봐야 되겠네. 네, 그거 이제 천원 써야 되잖아요. 천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천연을 먹어야 돼. 양배추에 소금까지 넣었어.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에도 한방이 있고 양방이 있잖아요. 양방 양이가 있고 뭐 한이가 있는데 일본 전통 의약을 뭐라고 그래요? 없어요. 있죠. 일본도 있죠. 전통 의약.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 뭐 이거. 뭐 침 맞는 거 없어? 침 같은 거. 그것도 다 중국에서 오는 건데. 중국 그러니까 중국 의술. 일본에서는 침도 오는데 중국 침 맞고 약도 보약 같이 한국 같이 그 다려서 그런 거는 많이 없고 갈곤탕. 갈곤탕. 네, 그 정도는 있는데. 예. 그래도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의약들 약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뭐 그 쌍화탕도 있고 쌍화탕 뭐. 그거는 한국에 있는 전 한국 고유의 저기. 그러면 옛날에 양방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했어요? 일본은 치료를 해줘. 자가진단. 그냥 민간요법. 민간요법으로 진짜. 그 민간요법 그러니까 전통의학.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전통의학이라는 것보다 진짜 이제 풀을 뜯어서 짜서 그렇게 먹는 것 같은데. 그랬나요? 별이 없어요. 그럼 침도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한국은 정말 한방 네, 한의사가 맞아요. 있잖아요. 한의사. 네, 맞아요. 일본은 없어요. 일본 의사가 없나요? 네,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전통이 우리보다 오래됐는데 없죠. 문화가 있었는데. 동의보감 있는 부분 다 없어요. 동의보감 없어요? 가베진과. 가베진과는 양약이. 양약이에요, 그게? 네, 양약이에요. 한방이잖아요. 양배추에서. 아무튼 한방이 없다니까. 한방이 없어. 근데 한자가 또 우리 나라 한자, 우리 한국 한방일 수도 되지만 나라 한자, 중국의 한 칸보, 칸보, 중국의 한 한자의 한방. 그 한방 한의야.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 오는 거잖아. 한보약이라 그래서 한방. 한방은 있기는 해요. 그거 그렇죠. 역시 옛날부터 그걸 먹었을 것 같은데 원래 일본 전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뭐 그래서 한 글도 한글 한자를 많이 쓰잖아요. 일본은 근데 한자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네. 이번에 뭐 연어도 한자로 내려온 연어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연어 일본어로 영어 영미 영 한 영어로가 뭐였죠? 영어로. 레이와. 영 한 한국 우리말로 한자는 뭐라고 영자라고? 영자. 영자인가요? 영화. 영화. 그래서 레이와. 레이와. 그 연어를 또 쓰시고. 왜냐면 일본어는 같은 발음이 다른 뜻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예를 들어 아메. 아메. 아메는 내리는 비도 아메고요. 먹는 사탕도 아메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한자가 없으면 그냥 히라가나만 봤을 때 이렇게 히라가나만 봤을 때는 어느 쪽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로 구분해.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글도 한자에서 좀 따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맞아요. 네, 한자가 다 이게 히라가나 같은 한자를 푸시로 푸그르시로 이렇게 쓰니까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아 아타마가 이따에 안자는 안심할 때 안자가 이제 푸시로 그렇구나. 네. 그런 식으로. 다 한자예요. 카타카나도 다 한자. 네, 카타카나도 카타카나도 한자에서 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문화 영향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도 뭐 마찬가지고, 우리도 뭐 거의 뭐 한자를 썼는데, 양반들이나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우리 이제 일반 평민들은 글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문자 독점주의, 그런 게 있었어. 양반들만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훈민정음에도 나라 말싸움이 둥국에 달라
나라 말씀이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어린 백성이 불쌍한 백성이 누르고자 할 때 있어도 사막디 뭐 못하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표현하고 싶어도 글자가 없어서 뭐 표현을 중국말 한자라 어려워서 못하니까 원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글을 만들어서 빨리 그 평면도 같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한글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본어를 가르치면 가르치기를수록 한글의 의미함을 정말로 느껴요. 한글은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되잖아요. 네, 그러게요. 일본어는 이게 꼬불꼬불 글씨에다가 그려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한자가 섞이고 이제 카타카나가 섞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어는. 그렇죠. 근데 한글은 딱 소리 나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21세기가 지금 IT 시대잖아요. 한글은 세종대왕님은 21세기를 생각해서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정말. 정말로 다 예. 한국에서 지금 IT 산업이 되게 발달하는 이유가 그 한글이 진짜 타다치기가 타다치기가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영문 타자를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똑같은 이제 세 명이 영문 타자의 속도가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서 자기네 나라 말을 같은 문장 가지고서 같은 뜻의 문장 가지고서 타다치기를 했대요. 한글이 제일 빠른 거예요. 한글이 제일 빠른 거예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아타마가 이다이를 쓰면요, 그거를 엔터 키를 눌러서 한자를 찾아요. 예. 그래서 아타마도 아하고 타니까 T-A-M-A 이렇게 한글씨를 보통 두 번, 세 번 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시 엔터 찍어서 한문 찾아야 되는데 한문도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같은 발음이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가 쫙 한자가 나와요.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이렇게 골라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시간에 한글은 다 끝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21세기 미래를 예측해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하면 갈수록 한국의 의대 한글을 느끼고 예, 그래서 그러게요. 한국이 언젠가는 세계 공통어가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말은 뜻글자잖아, 뜻. 상형문자잖아요. 우리나라는 소리 글자잖아, 소리 글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다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그 뭐 이렇게 글자가 이제 히라가나가 있는데 소리 나는 대로 다 표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M을 쓸 때 M, M가 변되잖아요, 표현이. 네. M1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표현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좀 한계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래서 한글은 안 보고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일본어는 찍어서 화면 한 번씩 확인해야 돼요. 한자가 맞나. 그래서 한글은 이제 이게 다 손으로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판 안 봐도 이렇게 그냥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찍어서 한자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거 안 하고 말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은 말로. 또 요즘 애들은 이 기판 한글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여기 언니 휴대폰으로 다 이거 다 잊어버리니까 다 잊어버렸대요. 잠깐 못해요. 근데 이것도 한글을 접하는 게 빨라요. 왜 빨라요? 일본어는 이렇게 아이웨어가 나오면 이렇게 늘려서 아, 이, 으, 에, 오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글처럼 빨리 멈춰요. 그런 점이 있군요. 그래서 정말 세종대왕님이 아주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IT 시대, 맞아요. 4차 산업 시대를 예견하고 글자를 만든 것 같은. 네. 정말 그래서 정말 세종대왕님이 위대한 임금님인 것 같아요. 위대한 네. 임금님. 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